여러분,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.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? 신실이란 자기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가 입술로 말한 것을 다 지킬 때야 비로소 신실이라고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신실이라는 말을 붙이기 어렵습니다. 오직 신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, 이 단어로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.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. 하나님은 자신이 그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을 100%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바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.